이제 우리 은하미술관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궁금한 점 우리 실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리 그 전에 약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 정여섭피님 그 실장님 그 이름이 정여섭피인가요? 아니면 정여섭피님인가요? 네, 성이 한자고요. 네. 이름이 세자예요. 아, 약간 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약간 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아마 다. 예. 아, 맞아요. 네. 많이 이제 성하고 이름을 사실 많이 헷갈려 하시고, 네. 한자로 이제 풀이되는 이름인데요. 너여 빛나서 기쁘리. 너가 태어나서 빛나고 기쁘다. 와, 소름. 아, 진짜 소름 돋았어요. 아니, 뭐, 이름이 없어요. 아니, 누가 뭐 지어주신 거예요? 아, 저희 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야, 이거 진짜 되게 뜻이 엄청난 뜻이 있네요. 아, 네. 네, 뜻처럼 잘 커야 되는데. 아, 이거 진짜 잘. 그냥 컸네요. 아니, 아, 지금. 아, 지금 잘 크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제가 여망이긴 한데. 네, 다 네. 컸는데. 아, 근데, 아, 정말 이렇게 좋은 뜻이네요. 네. 레비토끼님께서 또, 바로 은암미술관이 생긴 지몇년 되셨나요? 하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개관 연도가 이제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저희가 2010년 6월 18일에 저희가 개관을 했고요. 지금 횟수로 13년 네, 개관인 것 같습니다. 13년. 네. 위치는 이제 동구 궁동 이제 그쪽에 있고. 네. 저희가 그 미술관 보통 이렇게 소개하고 위치를 물어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표시하기는 조금 그런데,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동구경찰서라고 있어요. 네. 동구경찰서와 여기 전남, 바로 이 앞에 네, 맞아요. 예. 전남여고 후문으로 이어지는 일방통행길 끝자락에 저희가 위치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네, 여기도 걸어왔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또 전일문화센터에도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는데, 레비토끼님이, 아, 그 은암미술관에 관심이 굉장히 오늘 많으십니다. 그 은암미술관 행사 있지 않나요?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 지금 행사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행사를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그 비엔날레 파빌리온이 저희가 7월 초까지 계속 전시를 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광주에서 계속 저희는 기획 전시를 하는데, 지금 전시를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레지던스 공간에서 지금 전시를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25일, 26일, 네,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25일, 26일. 네, 오후 2시에 저희가 리사이클링 아트 저희도 프로그램 있거든요. 네, 그 저희 인스타 보시고 예약해 주시면은 저희 참여 아, 가능합니다. 오늘 그러면 오로지 광주쇼 시청자분들, 만약에 오로지 광주쇼 보고 예약합니다 하면은 약간 좀 뭐가 있나요? 더 아, 잘해드리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오로지 광주쇼 보고 예약합니다. 이거 인스타로 이제 예약해 주시면은 더 잘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더 잘해 주신다고 우리 실장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 부탁드리면서, 또 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가장 가깝고 또 예술의 거리에 있는 유일한 사립미술관 은암미술관에서 그동안 13년 동안 또 어떤 이렇게 전시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이제 원도심에 있다 보니 문화예술 활성화를 많이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수목이나 뭐 판화, 사진, 회화, 미디어 등 저희는 조금 골고루 저희가 전시를 장르에 구애하지 않고 저희가 하는데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전시 작가를 초청해서 주로 기획 전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기획 전시. 네.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약간 그런 거 전시는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은암미술관 레지던스 공간에서 하고 있는 전시도 저희 기획 전시인데, 네네. 제목이 환경 회복을 위한 예술 행동이에요. 청년 작가들 위주로 저희가 초대를 해서 그 청년 작가들도 이런 기후에 고민을 하고 이런 기후 위기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런 작가들을 저희가 초대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리사이클링 아트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요즘 진짜 어디 행사장 같은 데 가보면 그 리사이클이 되게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전시하는 것 자체도 저희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저희가 뭔가 생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여기서 또 나오는 그런 이제 폐기물이라든 그런 게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도 최대한 줄여보고자 네, 리사이클링을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사이클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활용을 해야 될 약간 그 물건들로 그 예술로 승화시키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약간 수집도 하기도 하나요? 약간 한 분 한 분도 약간 모집을 해서.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거를 이렇게 모집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리사이클을 하거나 이런 환경을 조금 생각하는 작가들을 저희가 초대를 하죠. 아. 네, 그래서 그분들이 작품을 재활용을 해서 작품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네, 그런 거를 이제 저희는 시민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딱 그 뭔가 사명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도 전시회 외에도 뭐 인문학 강좌랑 음악회 등 그런 또 프로그램 등이 우리 은암미술관에서 쭉 이렇게 펼쳐진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쫙 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은암미술관 소개를 어떻게 할까 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지금 여기 왔는데요. 올해에는 저희가 인문학 강좌를 크게 두 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제 혹시 경향방주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네, 그 계림동 지금 재개발 들어가는 그 일대가 예전에 경향방주기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호수였는데 거기를 인공적으로 맞아요. 네, 그 경향방주기 관련돼서 저희가 사실은 몇 년째 계속 학술 대회라든지 뭐 이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경향방주 물길 역사와 문화의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국민들에게 광주의 역사 문화 생태를 향유하고자 저희가 지금 학술 대회를 7월 말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저희는 이제 기념전을 많이 한다고 말씀 기획전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획을 할 때도 저희가 어떤 주제를 많이 이제 선정을 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시대의 흐름과 같이 가기 위해서 뭐 국가적으로 이제 수교전이라든지 뭐 5.18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올해가 한독수교 140주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독주교 한독수교 140주년을 이제 맞이하여 저희가 전시를 할 건데 그 전시 연계해서 저희가 그 독일 문화를 소개하고자 콜로키움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뭐 많은 이렇게 좀 일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일이 아니라 다 좀 그 광주에 대한 약간 그 좀 뭐라 해야 되지? 갑자기 표현이 약간 그 광주를 위한 약간 그런 일들을 많이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은암미술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세워진 모토 자체가 지역민들에게 전시와 전시 공간을 향유하고 지역민들에게 국제 전시라든지 다양한 전시를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가 사실은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취지에 맞는 전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 은암미술관의 그 취지 그리고 그 취지를 그대로 이어받은 실장님의 그 소신이 한 땀 한 땀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최상봉님께서 뭐 예전 광주 시청 자리가 경향방주 예전 구구 시청 정도 되나요? 네 맞아요. 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네. 저는 근데 이게 그 이거를 직접 제가 본 적은 없는데 그 이 계림동 쪽에 구시청 사원이라고 그 버스 정류장 이름이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가 이미 구구시청이었어요. 아, 네. 이미 구구시청인데 네, 그 자리가 이제 또 아 그래 구구시청 자리가 최상국님은 정말 그 예전의 광주 그 느낌을 그대로 다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국정원도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최상무님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방주기 있었습니다. 그 자리 메꿔서 광주시청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그 계림동 행사를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네. 그 경향방주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컨텐츠화 시켜서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쪽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많이 살리고 싶어 네. 하죠. 네. 그러면서 그 옛날 사진을 보는데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네. 그대로 만약에 네. 갖춘 상태에서 딱 살렸으면 와 지금 되게 광주의 하나의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담양도 근교인데 네. 담양호나 광주 이런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이 관광지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근데 광주에도 사실은 가까운데 그런 경향호가 있으면 네, 그거 살린 상태에서 현대 건물들과 다 조화롭게 네. 옛날에 거기가 관광지였어. 거기 골프장도 있고 그랬는데 계림동에 네, 네. 막 집이 들어서면서 하수구가 거리 흘러가니까 이제 뭐 더러워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하 우리 주강 선생님께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세종대만 네. 아 그러면 이게 꼭 그 뭘 지으려고 그 없앴다기보다는 약간 좀 환경적인 부분도 약간 생각을 해서 없앤 거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 들리셨을 건데 그게 그 방주기 하수구가 약간 막 물들이 고이고 약간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전반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환경 차원에서도
방죽을 덮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다 뭐 장푸른설님 뭐 나중에 연방죽 삼겹 계속 오늘 뭐 이것저것 말들이 다 이렇게 음식으로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 지났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어서 이제 우리 바로 은암미술관에 대해서 또 그대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현대미술축제의 장 광주 비엔날레가 지난 4월 6일 성황리에 개막했습니다. 개막과 함께 9개국의 문화예술기관이 참여하는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시도 광주 전역에 막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파빌리온 전시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캐나다 파빌리온 신화 현실의 대다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이강하 미술관에서 캐나다 한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아시아 최초로 대규모 이누이트 예술을 전시한 캐나다 파빌리온은 큐레이터 윌리엄 허프만과 이강하 미술관 이선 하계 실장의 기획으로 캐나다 킹게이트에 위치한 이누이트의 협동조합인 웨스트 바핀 협동조합의 이누이트 작가 32명이 작업한 90개 이상의 드로잉과 돌조각, 아카이브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누이트 작가들의 작품 속에는 여러 동물과 이누이트의 신화, 풍경과 일상들이 주요 소재로 등장합니다. 이누이트 작품을 통해 식민 지배, 강제 이주 등 아픈 역사를 지닌 이누이트의 역사를 느끼고 캐나다의 또 다른 이면을 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 파빌리온 주기심원 뱀보로 보는 마음의 공간입니다. 광주 광역시 동구에 있는 은암미술관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대나무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중국 미술관 관장 우웨이산의 기획으로 빛과 그림자 그리고 대나무의 관계를 강조하며 조각과 이미지 예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문인화에서 볼 수 있었던 대나무가 아닌 중국 현대 예술 작가들의 대나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한 가지 소재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과 이해를 담은 작품들을 통해 우리도 대나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될 수 있겠네요. 네,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는데 우리 뭐 광주 비엔날레 중국 파빌리온 전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한 이제 영상이 이렇게 나왔었고 그 추가적인 약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한번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 비엔날레는 지금 14회까지 이루어졌지만 올해 처음으로 국가 간이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총 9개의 지역에 있는 미술관과 유휴 공간에서 저희가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중국관이 되어서 지금 중국 파빌리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하시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마평기의 주기심원. 네, 주기심원.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국관이다 보니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한 게 아니고 저희는 공동으로 이제 주관으로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이 우회사 관장님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분께서 직접 큐레이팅을 하셨고 그리고 중국 미술관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전시 설치를 저희가 같이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글씨가 네. 우회사 관장님께서 직접 쓰신 네. 그래서 사실은 대접이 안 된 상태로 와서 지금 현판식으로 한국에서 지금 대접을 해서 전시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이 작품이 마평위 망죽 대나무를 바라보다라는 작품이고요. 예. 지금 뒤에가 그 뒷 배경이 지금 보이죠? 실크천의 붓으로 시원스럽고 간결하게 그리고 하늘 높이 길게 뻗어져 있어요. 이 우뚝 솟은 대나무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가 검은 네 배경이 같이 보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도시 주경 도나무 도시의 대나무 그림자 류칭 작가의 작품입니다. 약간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작품이 만들어져서 마스크 쓰고 네. 있죠. 네. 그리고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서 뒤 대나무 부분은 평평하게 부조로 제작을 하였고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모습과 이 핸도 그 푸바오 아니에요? 푸바오. 아 그 진짜 요새 핫하잖아요. 푸바오. 그런가요? 네. 네. 아무래도 중국 하면 아무래도 빠질 수 없는 게 팬더죠. 네. 네, 그래서 팬더까지 같이 네, 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 사실은 지금 그냥 작품 같이 보이지만 저게
100kg이 나가는 스테인리스 재질이에요. 지금 막 차가워 보이기도 하면서도 그 거센 바람과 폭설에도 당직하고 우뚝 서 있는 그런 대나무를 네,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움직이는 작품이에요.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지금 저 대나무가 지금 도는 작품이거든요. 아, 지금 그 카메라가 아, 그러네. 카메라도 움직이는데 저 대나무도 움직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나무와 같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 현상 이렇게 같이 도는 모습을 네,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대나무가 사실은 되게 소재가 이렇게 잘 구부러진대요. 네. 지금 저 작품도 스테인으로 지금 만들어진 작품인데 강이나 대나무의 강인함을 표현해서 절대 구부러지는 한 있어도 부러지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표현한 네, 그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 작품도 사실은 무게가 370kg이 된 거예요. 그럼 거의 장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네, 저희 사실은 저 작품 설치할 때 되게 고생 많았었거든요. 네, 사실 나가는 것도 이제 걱정이긴 하는데 네. 정말 이 강인함을 네. 네, 몸소 네, 체험하게 된 작품입니다. 야, 정말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총 8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앞뒤로 이렇게 약간 도름에서 전시될 작품을 볼 수가 있는 작품이에요. 지금 대나무로 만들어졌고요. 네. 이 공간이 약간 동양화 같은 느낌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자, 이거 만드는 영상. 네, 만드는 영상. 아, 만드는 영상이 네. 지금 이 작품 만드는 영상인 거죠? 네. 네. 영상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地理环境和自然资源对一个文明的塑造是根本性的。当今所有的文明发展都无法脱离其特定的自然与生态的环境。竹就是对中华文明影响最深与中国本土艺术精神关系最为密切的植物之一。这件作品我取名叫山水可游风竹。这件作品强调的是空间光影与竹的关系，以山为骨，以水为魂，以竹为形，经过心手相通的手工编织，开辟一扇窥看美好山川的窗口。通透的空间结构，在环境互文、光影变幻、光泽互动中，生成了无限的可能性。就像山水画的留白、传神。写意，竹编的技法与独特的肌理，形成了一种环环相扣、同心相依的意象。也就是因为竹子与中国的深刻渊源，引发了关于风土文化的丰富想象。山川异域，风月同天。希望山水可游的风竹，能够通过对中国优秀传统文化。和手工技艺的当代转换，带给国际公众直指心源的艺术体验。봤는데 방금 이제 영상 보면서 말씀하신 게 이게 사실 자막이 약간 있기도 한다고. 네, 아마 저희 문화미술관에 오셨던 분들은 아마 자막 있는 영상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막 있는 영상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네, 오늘은 자막 없는 걸로. 네. 그러면 이 영상 이제 자막과 함께 보려면 문화미술관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미술관에 네. 오면 저 작품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은하미술관이 관람 시간과 그 전시의 작품 감상법 주의할 점 이런 게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아, 네. 은하미술관은 전시 관람을 보통 미술관들은 월요일에 휴관인데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네. 전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가 휴무라고 그 보통 홈페이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공휴일을 다 쉬면 사실은 관람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가능하면 명절 연휴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저희는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들려주세요. 방금 저희가 이제 쭉 훑어봤던 그런 사진 속의 작품들 그리고 영상들을 은하미술관 가서 여러분들 시간에 이제 제약 없이 네. 쭉 하나씩 하나씩 작품을 음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은하미술관 2023년 앞으로 또 어떤 전시회를 또 준비를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아까 게림 레지던스 은하 레지던스에서 저희가 한다는 전시는 환경 회복을 위한 예술 행동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전시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7월까지 전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조금 저희 기획전이 조금 늦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5월 예술제를 같이 참여하지 못해서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같이 동참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 10월에 민주인권 평화 정전 협정 70주년 특별전을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됐어요. 올해 10월에. 네. 네. 네, 그래서 그 전시도 저희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한독수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한국 작가들과 독일 작가들 초대해서 저희가 전시 지금 8월 달에 있거든요. 네, 바로 끝나고 저희 전시 있으니까 보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이제 연중무휴 느낌으로 쭉쭉쭉 그 알차게 콘텐츠가 차지 있네요. 네, 저희는 보통 전시하고 그리고 빨리 철수하고 그리고 또 바로 전시 저희가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휴관하는 날이 많이 없으니까 네, 350kg짜리 그 어떻게 빨리 나중에 그때 네, 생각해야죠. 네, 그때 생각하면 다 같이 네,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오로지광 씨 이렇게 함께 저희가 해봤는데 벌써 지금 처음에 걱정 많이 하셨는데 지금 2시 56분 1시간 다 됐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기 여기 MC분께서 되게 편하게 진행을 네, 해주셔가지고 아니, 실장님께서 워낙 또 그 말씀을 잘 해주셔서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저도 하고 갔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 광주 시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시면 그리고 또 앞으로 은하미술관에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거 있으시면 마지막 이 시간을 뭐 꼭 3시 제약 4시까지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한번 쭉 한번 우리가 풀고 가세요. 아닙니다. 제가 네네 지용님들께 따로 네. 드릴 말씀은 사실은 없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전시가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사실은 많이 고민을 하는데요.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역 작가들을 초대하는 전시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범위가 사실은 되게 작더라고요. 뭐 약간 지역에서 그래도 작품 활동하는 작가들을 저희가 위주로 했다면 그 범위를 확대해서 약간 전시 장르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 이런 약간 소외계층에 관련된 전시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다양하게 전시 기획해 보도록 할 테니 우리 은하미술관 자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세요. 네, 오늘도 뭐 사미님, 꼰대가르송님, 아무리 생각해도 남마늘님, 그리고 뭐 최상범님, 레비토끼님, 장푸른솔님, 사미님 등등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이제 오로지 광주쇼 이어서 우리 주광 선생님과 함께하는 광주 노래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띵송 태은이의 애사랑의 돌담길 띄워드리면서 광주 노래 이야기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실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